드디어 말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예고했던 대로 약간 신상 위주로 리뷰를 하면서 메이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스킨케어는 다 하고 왔고요.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것도 올렸잖아요. 쿠션이랑 마스카라 이런 것들 어떤 거를 써보면 좋을 것 같냐라고 여쭤봤는데 너무 비슷하게 다들 궁금해하셔가지고 오늘은 일단 쿠션부터 가지고 오고 다음번에 한번 파운데이션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가지고 온 제 쿠션은 롬앤 그리고 문샷입니다. 둘 다 아직 이 필름도 뜯지 않은 새 거고요. 원래 컬러가 완전 똑같으면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똑같이 21호를 위한 톤인 것 같거든요. 이 문샷 쿠션은 제 피부랑 좀 더 비슷하긴 하지만 더 노란기? 약간의 주황기가 좀 더 도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 롬앤 쿠션은 컬러가 제 피부보다 좀 한 톤? 반톤 정도 밝아 보여요. 저는 사실 롬앤 쿠션 옛날에 제로그램 쿠션? 그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게 좀 세미매트하고 커버력도 좋고 지속력도 나쁘지 않고 컬러감도 예뻐가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쿠션인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컬러감이 진짜 살짝 퓨어한 느낌이라서 맑고 화사해 보이는 그런 피부톤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평소에 좀 창백해 보인다, 약간 혈색이 없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너무 석고상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제가 스킨케어를 탄탄하게 해놔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성인데도 이 매트 쿠션이 너무 매트하다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매트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무거운 느낌도 아니에요. 약간 게임이라든지 살짝 일어나는 듯한 느낌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얇게 펴바르면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매트하다고 하더라도 광이 조금 살짝 도는 편이죠. 이게 완전 매트라기보다는 매트랑 세미매트의 사이 정도? 적당한 정도의 뽀송한 느낌입니다. 그럼 문샷을 이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사실 문샷 쿠션도 되게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청을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야, 눈이 좋아졌나? 왜 이렇게 살짝 겉도는 느낌이 잘 보이지? 펴바르니까 아까보다 그 노란기나 이런 건 확실히 줄어들고 제 피부랑 되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인데요. 이게 그렇게 딱 밀착되는 그런 느낌은 좀 없어요. 약간 처음에 이렇게 발랐을 때보다 살짝 시간이 지난 다음이 좀더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얼굴 각질이 좀 느껴질 때 바르면은 살짝 큰일 날것 같은 그런 쿠션이에요. 근데 막상 이렇게 쿠션을 바르고 나니까 이 자연스러운 쪽이 좀더제 얼굴 같아가지고 더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문샷, 좀더 이렇게 도자기나 석고상 같이 말끔한 느낌의 컬러감을 좋아하신다면 이 롬앤이 더 맞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묻어나는 정도로는 그 매트라는 이름을 가진 롬앤이 확실히 마스크나 이런 거에 좀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만졌을 때 주름 사이에 끼이는 그런 파운데이션의 양을 보면은 확실히 문샷이 좀더 묻어나기는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파우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는 이 이니스프리 멘토스 에디션을 써줄 건데요. 이게 제가 가지고 온 거는 피치인데 이게 컬러마다 향이 다 다르거든요. 컨셉이 달라서. 처음에는 향이 꽤 많이 났었는데 제가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향이 그렇게 잘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아니다. 제가 향초를 틀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이 되면 또 향이 나네요. 향이 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한정판이었는데 지금까지 나오려나? 뽀숑뽀숑. 그리고 쉐이딩은 레어카인드 쉐이딩. 아, 요거 쓰기 전에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진짜 자주 쓰면서 너무 큰게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미니 사이즈로 출시가 됐습니다. 미니 사이즈에다가 이게 약간 웜톤 계열의 쉐이딩 컬러라서 쿨톤 계열의 쉐이딩 컬러도 나왔어요. 섬세한 컬러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저의 눈과 여러분들의 눈에는 차이점이 보이실 겁니다. 이게 웜톤을 위한 쉐딩, 이게 쿨톤을 위한 쉐딩인데 어때요? 차이가 보이시나요? 근데 둘다 그렇게까지 컬러를 많이 타는 느낌은 아니어서 어떤 거를 사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오늘 쉐이딩은 살짝 과감하게 해줄 겁니다. 왜냐면은 제목에서 보셨겠지만 오늘 컨셉은 약간 아이돌이거든요. 많이 깎아줘야 돼요. 이 동그란 얼굴형에 맞는 쉐이딩 방법을 여쭤보셨었는데 제가 드디어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저는 무조건 여기 아래 턱을 팍 깎습니다. 그리고 헤어라인에 가까이에서 시작을 해요. 옆에 헤어라인 쪽부터 사사사삭 끌어와가지고 동그란 얼굴이 약간 옆으로 긴 얼굴형이라면 여기 밑에는 빼고
이쪽 외곽 쪽으로만 이렇게 쉐이딩을 해줍니다. 여기 헤어라인 쪽에는 사실 제가 쓰는 그 헤어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셔가지고 약간 속임수를 쓰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옆머리를 내리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 헤어스틱 이벤트 제가 인스타에서 진행했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콧대도 팍 세워줄 거예요. 코 끝에 확 모아줄 겁니다. 코 조각을 끝내고 살짝 어려 보일 수 있게 여기 살짝 끊어가고요. 오늘 컨셉은 약간 상콤발랄한 그런 아이돌 컨셉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돌들 메이크업에 맞게 애교살을 좀 도톰하게 그려줄 겁니다. 브로우는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써줄게요. 제가 원래는 프리스타일슬리 펜슬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눈썹들을 막 뽑아놔가지고 약간 면적 채우는 용으로 조금 더 넓은 구프프루프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추구하는 오늘의 아이돌 컨셉으로 약간 일자 눈썹. 그리고 이런 상콤한 컨셉의 아이돌들 눈썹을 잘 보면 살짝은 조금 도톰한 느낌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살짝 도톰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섀도우하기 전에 뷰러로 아주 속눈썹을 하늘 높이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용해줄 팔레트는 이니스프리 주시 오렌지 팔레트. 요 이달의 사자 오렌지 에디션 팔레트고요. 진짜 여름이다. 컬러감도 되게 다양하고 이 무펄부터 글리터까지 포함돼 있어서 이걸로도 메이크업 하나 뚝딱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얘 사용해서 오렌지스럽게 연출을 해볼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베이스를 깔아주셔야 됩니다. 그냥 색감만 딱 올라가려면 그건 서양인 눈매 말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베이스 자체도 완전 뜬금없는 다른 컬러가 아니라 오렌지 끼미가 살짝 포함이 되어 있는 느낌이어서 진짜 오렌지 아이 메이크업 하기에 딱 좋은 그런 베이스 컬러인 것 같아요.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주기 때문에 살짝 넓게 이렇게 퍼트려줍니다. 그리고 사실 데일리로라면은 요 라인, 이렇게 라인을 쓸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팝 적인 그런 아이돌스러운 느낌으로 연출을 하려고 하니까 살짝 과감하게 요런 귤색 써볼게요. 요거는 일단 애교살 언더 쪽에 이렇게 색감 먼저 올려봐 줄게요. 약간 이번에 컴백한 걸그룹들이 요런 화려한 컬러감을 좀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역시 여름에는 요런 컬러감이 나타나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과감하게 얹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섞어가지고 약간 음영 쪽에 들어갈 부분에다가 넣어줄게요. 뒷꼬리로 이렇게 아이라인처럼 빼줬거든요? 언더 삼각존에도 이 컬러감을 동시에 넣어줘서 이렇게 좀 대칭이 돼 보이게. 아무래도 아이라인을 그리다 보면은 여기 위에는 컬러감이 좀 묻힐 수 있기 때문에 눈동자 중앙부터 뒤쪽 꼬리까지만 살짝씩 언더에도 넣어줍니다. 요거랑 짝짝꿍 해가지고 위쪽까지. 약간 컬러 아이라인 그린 것처럼. 저는 데일리 메이크업도 좋아하지만 이런 좀 실험적인 메이크업? 색감 많이 얻는 그런 메이크업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펄들 한번 색깔을 어떤 걸 쓸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색감이 있거든요. 반짝반짝. 아, 펄 너무 좋아. 이런 거는 또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라서 눈두덩이에 얹어줘야죠. 어, 이쁘다. 역시 펄이 최고야, 펄. 애교살 앞부분 위주로 이렇게 콕콕 찍어가지고 넣어줄게요. 아까 애교살 그냥 그렸을 때보다 훨씬 더 생동감이 넘치거든요? 오렌지 오렌지하게 섀도우를 했고요. 아이라인은 이 속눈썹 끝에만 살짝 얇게 채워주고 위로 싹 빼줄 거예요. 이 색감 자체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눈꼬리를 빼서 그려주는 게좀더 시원한 느낌? 여름에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위로 그려줄게요, 아이라인을. 요거는 본투비 어퓨 건데요. 블랙 브라운 컬러고요. 이번에 어퓨에서 이렇게 새로 나온 것들도 되게 퀄리티가 좋더라고요. 여기에 앞트임 효과도 살짝 줄 겁니다. 언더도 살짝만 이렇게 길을 터준다는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마스카라를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토니모리 데일리 어퓨 1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모양 자체가 2번, 3번이랑은 좀 다르죠. 이름 자체도 픽서 마스카라예요. 그냥 픽서치고는 굉장히 잘 올라가고 또렷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자, 그렇게 많이 안 쓸었는데 벌써 티가 나죠? 그냥 마냥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나름 웬만큼 좋은 마스카라 정도로 잘 올라가고 컬링이 되거든요. 마이래쉬 벗 빼러라고 하기에는 조금
과감한 컬링이죠? 얼마나 덧칠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연출하는 게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데일리로 쓰기에도 이 어피 마스카라 1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틱톡에도 비교해서 올려드렸는데 그 3번은 확실히 아주 이렇게 짱짱하게 올라갑니다. 엄청 이렇게 튀게. 근데 제가 이걸 살짝 좀 많이 얹은 느낌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이름대로 픽서라기보다는 마스카라 역할까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섬유질도 달라붙어 있어서 롱래쉬도 되는데 생각보다 볼륨감도 줘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오른쪽은 제가 밀리그램 래쉬를 발라줄 겁니다. 얘가 좀더 섬세하게 발리는 느낌? 길어지는 거에 초점이 가지면서 얇게 길어지는 느낌? 얘는 살짝 두껍게 길어지고 이렇게만 보셔도 보이시죠? 여기는 좀더 약간 뭉치는 느낌이 든다면 여기는 좀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솔만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어플리케이터의 모양도 다르고 굵기도 다르죠. 그래서 이 픽서가 좀더 볼륨감을 더 풍성하게 살려주는 것 같고 평소에 좀더 깔끔하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느냐 아니면 좀더 티나게 하는 거를 좋아하시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 위에 래쉬가 아주 깔끔하게 발리네, 토니모리는. 하지만 저는 오늘 그냥 마스카라를 할게 아니라요. 요즘 걸그룹들이 하는 대로 약간 뭉쳐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콕콕 집어서 그룹을 지어줄 거예요. 그리고 속눈썹을 아주 길고 진짜 하늘 끝까지 올려줄 거기 때문에 어퓨 마스카라 3번 사용해가지고 통일시켜주고 그냥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속눈썹을 뭉쳐서 표현할 때는 좀 많이 떡지듯이 발라주는 게 좋아서 얘를 이렇게 추가적으로 얹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마스카라를 쭉쭉 올려줬고요. 약간 가닥가닥 뭉치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마스카라 한 느낌이 확 살죠? 그리고 네이밍에 이번에 새로 나온 필링이라는 요거 사용해줄 건데요. 글리터인데 아까 올린 걸로 끝내도 되지만 그래도 아이돌의 그런 느낌은 반짝반짝 조명 받았을 때 나오는 그런 눈 아래 있는 반짝반짝 글리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입자가 되게 큰 그런 글리터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반짝이 입자들이 이렇게 빠락빠락빠락 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을 여기 눈동자 아래에다가 살짝 얹어줄 거라서 콕콕 찍어서 올려줄 거예요. 여기에 대왕 반짝이가 있을 거예요. 콕 찍어서 여기 약간 대칭을 맞춰서 찍어줍니다. 요거, 요 정도. 립은 이번에 이니스프리 이달의 사자에서 나온 게 요렇게거든요? 스무지 블러 립스틱은 요렇게. 1호, 2호고요. 이렇게 약간 매트한 느낌의 블러리한 느낌이죠? 그리고 멜팅 립바는 1ml씩 올리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렇게 글로시한 타입이에요. 채도면에서도 좀 다르죠? 둘다 발리기는 되게 부드럽게 발리는데 채도가 되게 달라가지고 오늘은 진짜 상콤발랄한 아이돌 느낌으로 요 쥬시 멜팅 립바 써줄게요. 일단 1호로 충분히 넓게 깔아준 다음에 이게 그래도 그냥 발색했을 때는 조금 귤색이라서 괜찮을까 했는데 입술 색이랑 살짝 섞이면서 좀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는데? 하지만 저는 쨍한 거 덕후기 때문에 2호 러브 오렌지를 조금 더 안쪽에다가 강하게 얹어줄게요. 되게 쫀쫀한 느낌이 들어요. 립글로즈 같은 느낌? 되게 탱글탱글해 보인다. 진짜 과즙 팡팡. 진짜 너무 상큼한 립이 완성이 됐어요. 블러셔는 전에 제가 봄웜 블러셔 추천해서 소개해드렸던 피치 스플래시랑 소프트 살몬. 피치 스플래시는 너무 복숭아빛이니까 소프트 살몬을 위주로 해줘야겠어요. 이런 과즙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쪽에다가 얹어줘야죠. 그치, 그치. 이거지. 근데 제 생각보다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더 오렌지 귤빛을 얹어줘서 좀 중화를 시켜줘야지 아이 메이크업이랑 잘 맞을 것 같아요. 요 네이밍의 커들리, 요게 약간 살구빛 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살구빛, 오렌지빛? 딱 여기에 맞을 것 같아서 얘로 좀 넓게 싹. 저 오늘 약간 색감 요 조합들이 마음에 드네요. 하이라이터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살짝씩만 해줄게요. 이거 레어카인드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미니 사이즈로 나온 하이라이터인데 요세 가지 색깔 섞어가지고 그냥 살짝만 마치 내가 곧 뮤직뱅크 올라가는 그런 느낌처럼 때다가 저의 전매특허 느낌표 찍어주시고요. 광대 부분에도 살짝, 턱에도 살짝, 이마에도 살짝
입술 선에는 손가락으로 톡톡톡 살짝 됐어요. 메이크업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짠, 이렇게 해서 6월, 7월 이제 막 걸그룹들이며 아이돌들이 막 컴백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또 이런 여름철에 맞는 아이돌스트 과즙상 메이크업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재밌어하시는 그런 컨텐츠들 만들어 올 테니까 꼭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고 저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고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 안녕!